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좀 많이 어색한데요 예전 느낌을 살려서 편의점 버전 자취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이냐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요 삼각김밥을 이용해서 필라프와 리조또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참치김치 맛하고 장조림 버터 요거는 필라프에 넣을게요 요 삼겹살 맛도 필라프 요 두 가지 베이컨 참치 마요는 리조또에 넣을게요 우유하고 치즈는 리조또 베이컨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양쪽에 다 넣을게요 먼저 필라프에 들어갈 애들을 삼각김밥을 조심히 미리 해가지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시고 김만 따로 오! 아 근데 김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김 따로 밥 따로 김 따로 밥 따로 근데 여기에 무슨 맛을 쓸지는 본인 취향이에요 내가 뭐 김치 필라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볶은 김치 그 삼각김밥을 쓰시면 되고요 삼겹 필라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삼겹살 삼각김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김 버리지 마세요 김 쓸 거예요 요렇크롬 아 이거는 주먹밥이 아니지 고슬고슬하게 밥을 으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펴주는 거예요 밥을 한울 한울 이게 뜨거운 상태면은 밥이 떡지잖아요 근데 차가운 상태면은 고슬고슬하게 밥이 잘 떨어져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조미가 다 돼 있어서 따로 막 조미를 이것저것 나눠도 되는 그런 매직 있죠 MSG가 다 쳐있기 때문에 리조또도 밥이랑 김이랑 분리하는 건 똑같거든요 지금 해놓을게요 밥이랑 김이랑 분리 밥이랑 김이랑 분리 리조또는 굳이 안 으깨도 됩니다 필라프에 들어갈 베이컨은 조금 큼지막하게 썰고 리조또에 들어갈 거는 조금 더 작게 썰어줄게요 먼저 필라프부터 할게요 달군 팬에다가 아, 안 달궈졌네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베이컨에서 기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안 둘러도 되고 근데 막 이렇게 눌러붙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베이컨에 고기 부분이 많고 비지 부분이 조금 없어가지고 기름이 별로 안 나온다 할 때는 기름을 살짝 둘러줘도 돼요 또 볶음밥이나 이런 거 맛있게 하시려면은 베이컨 조금 있을 때도 베이컨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같이 볶으면은 그 기름에 베이컨 향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맛있거든요 파 기름 내면 진짜 맛있죠 파 넣으면은 그치만 nope. 자취생들에게 파는 진짜 부지런하고 요리 자주 해먹지 않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다진 마늘은 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거나 한번 사놓으면은 이거는 좀 보관이 오래 가능하기 때문에 있어요 냉장고에 그러면은 다진 마늘 살짝 넣어가지고 마늘 양을 내줍니다 보통 막 요리에 편마늘 넣고 하잖아요 마늘 콩으로 썰어가지고 아 자취용인데 뭐 어때요 그냥 내가 먹는다는데 그냥 이렇게 다진 마늘로 넣어서 자취생에겐 파 대신에 마늘 만능 마늘이 만능 다진 마늘이 있죠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은 마늘 향이 세니까 한 반 스푼 정도 마늘의 알싸한 향이 없어지고 노릇노릇할 때 그때 아까 삼각김밥에 밥 누르지 말고 세로로 가르듯이 척척척척 불을 잠깐 꺼주세요 후추 살짝 넣고 후추 넣고서는 한번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돈가스 소스랑 굴 소스를 넣어요. 맨밥에는 설탕 약간이랑. 오늘은 삼각김밥이니까 굴 소스는 삼각김밥 3개 기준 반 큰술 정도. 그리고 케첩은 한 큰술. 저는 돈가스 소스 없어서 케첩 넣는데 돈가스 소스 있으면 돈가스 소스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주세요. 설탕 약간만. 불을 끄고 섞어주세요. 원래는 센 불에서 확확확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요리를 못하잖아요. 불 켜고 하면 다 타버려요. 불 켜고 좀 어느 정도 볶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케첩이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볶아줘야 됩니다. 충분히 안 볶으면은 그냥 케첩 볶음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삼각김밥 필라프 끝! 두 번째 역시 리조또도 비슷합니다. 만능 마늘이 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필라프보다 조금 적게 들어갈 거예요. 꾸덕한 크림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 뜨거운 데에서 바로 우유를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을 넣어주세요. 물 넣고 밥 넣고 물은 그냥 소량만. 이 팬에 열기가 조금 식을 만큼. 지금 이제 우유 넣을 건데 넣으면 파르르 안 끓을 거예요. 삼각김밥 큰 거 두 개 기준에 우유 500ml 다 넣기는 너무 많고 한 300ml. 불을 최대한 약불로. 우유를 넣고 우유가 물 넣은 것처럼 파르르 끓어버리면요 우유가 분리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콩 비지 있잖아요. 비지가 그 작은 작은 짜잘한 덩어리로 막 돼 있잖아요. 콩 비지처럼 순두부 약간 그거 으깨 놓은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우유가 끓으면은 이제 슬라이스 치즈를 넣어주는데요. 저는 일단 치즈 3장을 넣을게요. 치즈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농도 봐가면서 넣어도 돼요. 저는 진짜 느끼하고 크리미하고 완전 꾸덕한 리조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꾸덕한 농도가 나올 때까지 치즈를 넣을 건데 약간 살짝 국물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완전 꾸덕한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조또는 약간 매콤한 거를 첨가하면은 더 맛있어요. 여기에 청양고추나 페페로치노나 치즈를 넣으면은 이제 걸쭉해져가지고 바닥이 물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바닥이 쉽게 눌러붙어요. 그리고 최대한 약불 유지해주시고요. 밥이 간이 돼있기 때문에 후추 간만 하고 일단 소금은 넣지 마세요. 맛을 보시고 소금을 넣으세요. 맛보니까 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자취 버전이 아닌데 남은 김이 아까워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김 튀김을 해야겠다 해서 한쪽에 튀김물만 묻혀가지고 김튀김을 하려고. 이거는 자취생분들 김튀김까지는 하기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김은 그냥 위에 데코로 그냥 찢어가지고 얹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김튀김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비닐로를 한 겹만 싸가지고 고무줄을 끝에다가 묶어줍니다. 팽팽하게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얇게 나오는데 제가 이쁘게 못 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들 자취생들이어도 집에 계란은 마트에서 사다 놓고 먹죠? 그러니까 만든 김튀김 그냥 김 그냥 위에 데코를 올려도 돼요. 노른자 싹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주로 난 노른자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먼저 필라프부터 대박. 김튀김이랑 같이 먹어봐야겠다. 김튀김은 아 너무 맛있는데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할게요. 아 근데 제외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아 대박이네. 일단 이것까지 먹어보고 아 이걸 삼각김밥으로 보겠느냐. 아 아, 베이컨을 비싼 걸로 사가지고 그렇지 지금 이게 가격이 13,400원이었나? 그랬거든요? 베이컨이 4,000원짜리였으니까 이거 1인분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먹은 것도 1인분 이만큼의 1.5배 양이 프라이팬에 더 있어요. 네 오늘 편의점 자취 요리로 삼각김밥으로 필라프와 리조또 만들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생각을 해보니까 프라이팬 아니어도 전자레인지로도 리조또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기회되면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Vale? 난 어디든 좋아.